수도권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깡통 전세 확인 기능이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. 네, 전세 입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관성 기자입니다. 부천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입니다. 특정 주소를 입력하니 동일 주소지 건물에 깡통 전세 의심 거래들이 다수 나옵니다. 전세 실거래가와 매매 실거래가가 비슷한 거래들인데 각각의 거래일도 알 수 있어 전세 사기 의심 물건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사 이름을 입력하면 등록 부동산인지 중개인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 이름을 입력하면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앱의 몇 가지 확인 기능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첫 번째, 임대차 목적물을 물색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거주 단계, 계약하고 거주하고, 그다음에 계속 거주하고 퇴거하는 단계까지 위험 요소가 없느냐라고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. 이 스타트업 회사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던 지난 2020년과 21년 수도권 신축 빌라들 사이 깡통 전세 등 이상 거래가 많은 사실을 감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.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전세입자 피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. 이 스타트업의 세입자 지킴이 앱은 정부의 부동산 분야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전세 사기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요거를 다 챙길 수 없습니다, 임차인이. 그래서 요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다 챙기다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워낙 기술들이 좋고 또 정부에서도 되게 잘 돼 있어요. 각종 데이터들이 대신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. 그것을 한 곳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거.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세입자들이 정보 제공 기관마다 들어가 일일이 확인하기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. 세입자들에겐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세입자 지킴이 앱이 더 유용한 상황입니다. 헬로 TV 뉴스 이관성입니다.